갈비 맛? 아, 갈비보다는 약간 크리스피하게 코팅이 돼요, 설탕이. 안에 들어갔던 설탕. 와, 잣까지. 순간 밑에서 땀 떨어진 것 같네. 저거 진짜 재능이다. 그러면 마지막 요리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소고기. 반찬 같은 게 필요하니까 소고기랑 마늘 좀 볶아서. 소고기로 만드는 밥반찬. 한식 갑니다. 한식 자격증도 마스터 했습니다. 한식을 원하는 멤버가 있었어요. 아, 한식. 보니까. 아니, 니즈를 다 맞춰주시네. 고기는 우둣살. 우둣살. 기름기가 가장 적은 부위를 좀 선택하고 싶어서. 살 안 찌죠, 살 안 찌죠. 고기는 솔방울 모양으로 튀겨봅시다. 아니, 고기를 왜 솔방울 모양으로? 고기에 칼집을 줘서 익혔을 때 솔방울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말도 안 돼. 칼이 달랑말랑할 때까지 칼집을 넣어주고요. 네. 와. 궁금하다. 저게 어떻게 설탕으로 돼 있어? 고기에도. 전분가루. 어? 전분에다가? 네. 안쪽까지 구석구석 묶게 묻혀줘야 지금 설탕 모양이 되니까. 아, 이게 튀기기 전에 이게 좀 잡아주네, 모양을. 그것도 그렇고, 튀겨졌을 때 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전분가루를 묻히는 거예요. 근데 전분 물을 쓰면 너무 반죽처럼 되니까 그냥 가루만 네, 살짝 묻혀서. 이래야 할까?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걸. 야, 이게 정성입니다. 예.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솔방울 모양이 아닌데.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솔방울 모양. 진짜. 설마, 설마 아, 될까? 돼요? 나왔어요. 아~ 아~ 야, 좋다.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잖아. 크리스마스 에디션. 메리 크리스마스. 어, 진짜 색깔이 좀 짙어졌네요, 진짜. 네, 엄청 진하게 나와요. 아, 집에서 이런 튀김까지. 어. 됐다. 그쵸, 못난이가. 어우, 맛있어. 식감이 궁금하다. 어때, 어때, 어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응? 물살인데요? 칼집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질기구나. 쫄깃하면서 칼집이 들어가 있어서 딱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식감이 나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아, 야, 이거 맛있겠다. 진짜 배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네요. 배운 사람이. 모양도 너무 예쁘고. 조촐한 재료지만 고기엔 이뻐야 되니까. 뭐가 또 있어? 그렇죠,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되죠. 마늘종을. 마늘종? 아, 마늘종. 마늘종 볶음을 좀 응용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건새우를 튀겨서 하거나 볶잖아요, 같이 네, 건새우를. 네. 건새우 대신 이제 소고기를 활용해서 좀 마늘종을. 아, 요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온 것 같아. 파인다이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설명해 주는 거 맞아요. 고추. 우와. 솔방울을 만들었으니까 솔잎 모양을 조금 만들어주고 싶어서. 솔잎 모양으로? 야, 와, 보통 솔 아이디어 좋다. 아니야. 어, 아이디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감동이 오겠다. 감동이 오겠다. 야, 우리 그 아이돌 멤버들이 봤을 때 진짜 감동이겠네요. 찬물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꽃처럼 펴져요. 어, 그래요? 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CG예요, CG.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야, 마늘종이 저래 고급스러워질 수가 있네요. 정성을 넣어주니까 또. 진짜 요리할 맛 나겠다. 이건 어떤 소스입니까?
이건 정말 그냥 흔한 마늘종 소스 맛이. 네. 약간 단짠 단짠. 네 맞아요. 꼭 자르면 마지막 마무리 완성을 합시다. 아, 이걸 그대로 볶아주는구나. 이거 돌아와서 보면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끓으면서 숨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래 익히면 다시 마늘종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살짝의 네, 시간은 좀 줘야 돼요. 자, 고기 넣고. 진짜 맛있겠다. 고급 요리 같아요. 딸 이바지 음식 해주는 아빠 같대. 그러니까. 과연! 오, 맛있나 보다. 양념 들어가니까 더. 그럼 그 소스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 단짠 소스. 정말 밥도둑이에요. 아, 밥도둑. 약간 갈비 맛? 아, 갈비보다는 약간 크리스피하게 코팅이 돼요, 설탕이. 안에 들어갔던 설탕이. 와, 잣까지. 소나무 밑에서 땅 떨어진 것 같네. 저거 진짜 재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궁중요리 같아요. 야, 진짜 궁중요리 같아요. 야, 진짜 고급이다.